앞으리 손, 아리 손, 앞으리 하이파이브. 사람인가? 이런 정도로 원래 사실은 강아지 키우는 거에 있어서 저는 반대가 되게 심했어요. 책임감과 압박감, 그리고 우선은 제가 성격이 되게 물건 쓴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성격이거든요. 그러면 남편분은 어떻게 설득하셨어요? 여담이긴 하지만 와이프가 저에게 물어봤던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. 뭐냐면 달마시아는 그러면 털이 많이 빠지느냐? 전 당연히 단모종이다, 털이 안 빠진다 라는 거짓말을 했었고요. 저 아이는 대형견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커? 라고 하길래 아, 이 정도? 안 커? 라고 101마리 달마시안에 나오는 그 정도야, 요만큼? 네. 피자를 해주려고 합니다. 우리 안돼 바쁘다. 이거 남은 거만 엄마 뭘로 만들어? 이렇게 만드신 거 애들이 잘 먹으면 어때요? 행복하죠. 남편이 밥 맛있게 먹는 것보다 더 행복해요. 시어머니가 보시나? 혼날려나? 장인어른! 그래, 멀리오라고 혼났어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야. 아니 저 꽃밭 막 밟아도 돼요, 어머니? 없어요. 아, 상관없어요? 아, 이거 자연인데 그럼. 쟤들이 먼저지 꽃이 먼저입니까? 죄송합니다, 어머니.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종인 줄 몰랐어요. 전혀 몰랐고. 네. 저희 지금이라도 저희 남편을 사귈 때로 진짜 고소하고 싶은 게. 남편이 그걸 안 얘기해 줬어요? 전혀 얘기 안 하고 다 반대로 얘기했어요.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많이 힘들어요. 치우고 돌아서면 어질러피고 사고치고, 치우고 돌아서면 어질러피고 사고치고, 이거의 반복이니까 저도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, 진짜 희한한 건 제가 속상하고 울 때마다 애들이 와서 달래줘요. 네, 진짜로. 힘든 부분도 있지만 힘든 부분보다는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더 커요. 네.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그런 호기심? 자제해줬으면 좋겠어요.
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면은 위험 요소들이 있거든요. 기본적인 이제 생활 규칙들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. 이런 것도 굉장히 있는 아이들인데 그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. 네. 방향 전환만 잘 해주시면 아마 뭘 가르치셔도 굉장히 빨리빨리 학습할 것 같아요. 아이들이 저희한테 주는 행복만큼 많이 배려해가면서 더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